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10월 1일 금요일 김수정의 프리마켓 다이어리 시작하겠습니다. 9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어제 뉴욕 증시는 제가 방송으로 소개할 때까지만 해도 시장이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였지만 끝내 여러 가지 변동성을 안고 간 채로 주요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통계적으로 역사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다던 9월도 결국 끝이 났는데요. 결국 월간 단위로 보면 다우 지수가 4.3%, 나스닥 지수가 5.3%, S&P 500 지수가 4.8% 각각 하락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 확산, 금리 상승, 고용시장 불안정,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등 시장에 영향을 줄수 있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10월에도 시장이 상승으로 방향을 제대로 틀어서 나갈 수 있을지 프리마켓 다이어리와 함께 매일매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10월 1일 그첫 거래일 개장 전의 상황을 체크해 보죠. 현재 오후 9시 37분 기준으로 3대 지수 선물은 일제히 반등하면서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3거래 연속으로 장 초반에는 분위기가 좋았지만 뒤로 갈수록 변동성이 더해지는 시장이었던 만큼 오늘도 예의주시하시길 바랍니다. 자, 현재 국제 유가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국제 유가는 0.46% 정도 하락하면서 74달러 선 가리키고 있고,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도 0.031% 내려가면서 1.496%로 어제여서 오늘도 1.5%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프리마켓 이슈 종목들 하나씩 볼게요. 먼저 미국의 제약사 머크입니다. 로이터통신과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머크는 자사와 제휴사인 리지백 바이오세라퓨틱스가 개발하는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먹는 치료제죠. 이 비르가 이름도 어렵네요. 몰루피라비르가 델타 등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중증 환자의 입원과 사망률을 약50% 감소시키는 걸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머크사는 미국 FDA의 긴급 사용 승인도 최대한 빨리 신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일단은 몰루피라비르가 사용 승인을 받으면 코로나19 치료에 있어서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고 자신했는데요. 이 같은 호재 속에서 머크의 현재 주가 7.78% 오른 80달러 선 가리키고 있고요. 반면에 코로나19 백신 관련주들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더나가 3%대로, 화이자가 1% 넘게, 바이오엔테크가 4%대로, 노바백스가 5%대로 각각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디오 커뮤니케이션즈 보겠습니다. CNBC에 따르면 준비디오가 클라우드 기반의 콜센터 업체인 파이브나인을 인수하려던 시도가 무산됐습니다. 준비디오는 지난 7월에 150억 달러에 가까운 인수 계획을 밝혔었는데, 이는 자사 최초의 10억 달러 이상 인수이자 그 당시에 올해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인수 거래였습니다. 인수 거래가 무산된 원인은 파이브나인 주주로부터 합병 승인을 위한 충분한 표를 얻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줌을 사실상 중국 업체로 보고 미국 당국에서 조사를 나섰던 부분도 파이브나인 주주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했던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준비디오 측의 파이브나인 인수 무산 소식이 전해지면서 준비디오는 3% 넘게 오른 27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파이브나인의 주가는 어제장에서는 1%대로 하락했지만 오늘은 0.82% 정도 반등한 161달러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편 양측은 인수 합병 거래는 무산이 됐지만 이전부터 맺고 있던 관계는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암호화폐 관련주입니다. 지난 8월에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비트코인 ETF의 승인 가능성을 언급했었는데요. 이번에도 같은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비트코인 ETF의 승인 결정이 곧 이뤄질 거라는 기대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첫 비트코인 ETF의 승인 시기에 대해서 올해 10월부터 내년쯤에 가능할 거라는 좀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10% 넘게 반등하면서 현재 4만 7천 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관련주들도 역시나 같은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현재 코인베이스 글로벌이 3.75%, 로빈후드가 1%, 그리고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가장 상승폭이 가장 큽니다. 5.98%, 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0.69% 오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즈타운 모터스입니다. 어제도 전해드린 이슈였는데요. 동산은 오하이오 공장을 대만의 폭스콘에 2억 3천만 달러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합니다. 어제는 가격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었는데 오늘은 가격까지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전기차 시장 진출을 선언했던 폭스콘은 본격적으로 북미 시장 진출의 발판 마련에 나섰습니다. 로즈타운 모터스 CEO는 내년 4월에 인수거래가 마무리될 거라고 밝혔고요. 한편 이번 인수가 동사에게 호재로 작용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로즈타운은 지난 2019년에 오하이오 공장을 인수해서 차량 개발 등에 2억 4천만 달러 가량을 투입하면서 좀 투자를 확대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생산이 계속 지연됐습니다. 더불어 지난 3월에는 사전 예약 주문 규모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더해지면서 SEC와 미국 법무부가 동사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었죠. 게다가 올해 들어서는 자금난까지 더해지면서 폐업 위기라고 스스로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여러 악재가 더해지고 더해졌던 로즈타운 모터스가 이번 오하이오 공장 매각을 통해서 자금 확보를 비롯해서 돌파구를 찾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8% 이상 강세에 이어서 오늘도 지금 장전부터 8.40%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10월 1일 금요일자 프리마켓 이슈 종목들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은 8월 개인 소비 지출 및 개인 소득, 9월 제조업 PMI, 9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 확정치, 9월 자동차 판매 등에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의 연설도 있을 예정입니다. 10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힘내셔서 오늘도 성공 투자로 10월 한 달을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국내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연휴가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이번 한 주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주말에 연휴에도 푹 쉬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